자, 오늘 5월 12일 화요일 오늘 아침 페이지 2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네.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는 아예 분양권을 못 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참 집요하다. 네, 우리 정부의 이 부동산 의지,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참 일관되고 집요하다. 네. 사실 몇 주 전인가 지난주인가요? 왜 용산을 비롯한 어떻게 보면 저 서울 수도권의 비교적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책이 네.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전매도 사실상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8월 달에 나올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8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 등의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단행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단 말이죠. 네. 이게 2008년도에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풀렸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미분양이 적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네네. 부동산 경기도 좀 살리고 경기 진작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2008년도 말경에 전매 제한이 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5월 아닙니까? 네. 12년 정도 지난 건데 사실상 제가 왜 집요하다는 표현을 하냐면 지금 글로벌리 보면은 모든 정책을 완화적인 기조로 간단 말이죠. 네. 예, 물론 이제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걸 옥죄면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게 뻔하거든요. 물론 이제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하는 게 무슨 경기에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분양에 대한 열기 이런 것들이 식어버리고 자칫하면 이제 걱정이 나오는 게 지방의 부동산까지도 이제 싸늘하게 지금 일부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다 그 지방 같은 데는 좀 냉각되고 있는 네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경기에 영향을 뭐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경기 상황과는 관계없이 꾸준히 한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20대 2를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분석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인기 단지들이네요. 그렇죠. 20대 네. 1이니까. 네. 근데 뭐 20대 1이라는 게 요즘은 워낙 이제 분양가가 인근 지역의 매매가보다 싸기 때문에 네. 예, 20대 1 가지고 뭐 확 인기가 있다고 하기는 뭐 600대 1 뭐 이런 그렇죠. 데 있으니까. 예. 뭐 강남 일부 이런 데 뭐 로또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해서 이 20대 1 넘어가는 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당첨자 4명 중에 1명꼴로 전매 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실입주 목적이 아니고 분양권을 매도 사고 팔아서 이제 수익을 얻고자 한 사람들이 4분의 1이었다. 보통 청약 당첨되고 나서 이제 갖고 있다가 예. 전매제한 끝나는 기간 지나자마자 바로 팔았다는 거죠. 얘기네요. 예. 예. 그래서 대충 이제 규제 지역 이제 전매 제한이 금지되어 있는 그 규제 지역을 떠나면은 대충 6개월 규제 지역 아니지 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이 대체로 짧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6개월 금방 가지.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에 뭐 큰 시세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잖아요. 6개월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비규제 지역 쪽으로 쭉 돈이 몰려가서 전매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분양에 대한 어떤 청약 경쟁률 이런 게 급등해 버리면 옆에 인근 지역이 또 오르고. 뭐 이런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광역시 도시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면서 아파트 분양이 활발한 지역의 시세 차익이 노린 이 청약이 자체가 좀 어려워질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는 8월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 시장에
일종의 틈새 시장이 아예 밀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보시면 이게 정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해서 이런 데까지도 다 이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여기까지도 뭐 제한하나 이런 정도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장 관리 권역은 포천시, 양주시, 안성시 이런데 시흥시는 뭐 요즘 뭐 좀 저 분양이 좀 과열됐다고 하니까 그 자연 보존 권역은 이천시, 가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 이런 데들 다 들어가 있단 말이니까 수도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 광역시 전부 다라고 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 아파트 청약해 가지고 나 저 입주 하지 않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 자체가 네, 이제 거의. 8월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일 생겨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네? 아 이런 사람들은 다시 뭐 반납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면 진짜 내가 뭐 외국에 나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큰 일이 생겨. 그리고 이제 그 시행령을 내가 이제 법 개정을 봐야 되는데 네.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 열어놓겠죠. 네, 예를 들면 네, 네. 국외 이주라든지 뭐 예를 들면. 예, 항상 그렇잖아요. 네, 그런 뭐 부분에 대해서는 간다든지. 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이런 부분들이 예, 최근 들어서 사실은 뭐 다시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 좀 완화되고 예, 일부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또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매물 소화됐다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좀 오르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부동산 쪽에 또 꿈틀거리는 그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확고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네. 지체 없이 나오고 이 나오는 환경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네. 그리고 아직도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을 팔지 못하는 전매가 제한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뉴스였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내년부터 구직자들에게 월 5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구직자라는 게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실업 상태에서 구직을 하는 동안에 이제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고용보험이 있는 경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 수당을 최장 6개월 주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예, 시행된다 이런 겁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예술인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도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이제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직장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직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계속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플랜이 생겨요. 네. 그런데 이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구직을 계속한다라는 건 굉장히 참담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적절한 직장을 못 구하면 그 좀 밑으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소득의 단절로 이제 이어지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고용보험에 해당 안 되는 직장이 꽤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일수록 뭡니까? 고용이 불안정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사회 구조로 좀 그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층 청년 취약계층이 월 50만 원 최장 6개월 동안 이제 내년부터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예술인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대체로 네. 고용 상태가 안 좋거든요. 프리랜서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고용보험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해가지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면서 왜냐면 단기적으로 내가 뭐 이거 프로젝트 해줄게 이런 네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3의 고용을 두자. 이 사람이 또 고용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직접 일하는 예술인에 한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술인의 그 법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예술인이라 하면 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애,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네. 특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영으로 어떤 범위까지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정프로는 안 될 것 같네요. 저는 원래 약간 될 뻔하다가 연예 쪽으로. 네? 될 뻔했죠, 이번에. 저는 네? 필요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면 연극을 그냥 예를 들면 일주일에 뭐 한 두 번만 한 세 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네.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 활동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쉽지는 않겠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사실 그 예술, 문화 이런 쪽의 그 고용 상태라는 게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죠. 네. 비정규직이고 프리랜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도 고용보험을 좀 확대한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큰 민원이 하나 있었던 게 보험 설계사하고 배달기사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택배 엄청나게 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고용보험은 이제 불발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각국이 이제 재정을 써서 뭔가 경기를 진작시키고 이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의 핵심은 역시 그 일자리 플러스 일자리에서 낙오된 사람에 대한 보호 네.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뉴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주요국이라는 게 다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다 급하게 선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아마 각국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이렇게 구분하는 저 포인트지 재정을 쓰냐 안 쓰냐는 지금 논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다 쓰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자리와 고용에 관련된 예산을 좀 늘린다 이런 이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바로 가겠습니다. 아, 코로나 시대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게 네. 디플레이션의 끝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시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쭉 다뤘던 얘기. 김일구 상무가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네.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리세션이 온다는데 네. 뭔 놈의 인플레이션이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댓글도 엄청 달리고 네, 네, 네. 아, 인사이트가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어제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세탄 아야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통화와 재정의 완화적 정책 공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화 정책으로 굉장히 그 돈을 많이 푼 정책을 했는데 이제는 각국이 제가 말씀드렸죠. 재정에서도 엄청난 완화적인 정책이 이제 나왔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화 재정이 한꺼번에 정책 공조를 하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저물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기 위한 필요 충분히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화의 규모도 평화 시기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2, 3년 이후에는 특히 미국에서 네.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아주 공고히 했던 세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역의 규칙, 무역.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글로벌 공용 기업, 다국적 기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발전 이런 것들이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는데 뭐 김일구 상무님 얘기예요. 아니, 그렇죠. 이 양반이 3프로 TV를 들었나 봐. 백기기 양반이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네, 월가에서.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 30년 동안 핵심적인 디플레이션의 동력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그런 결과물로서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종원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최근 들어서 사실 미국 주식도 어제도 나스닥이 좀 올랐고요. 그래서 글로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우려가 네. 한꺼번에 좀 이제 나온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김여희 교수님도 나오셨지만 경제학자 우리 패널 중에 경제학자분들을 좀 모시고 토론을 좀 해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디플레냐 인플레냐. 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우리 투자의 가늠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 디플레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인플레 국면을 구분해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